어학 점수는 제가 보기엔 스펙은 아니다. 기업들이 진짜 어학 점수 보고 뽑아요? 진짜 그래요? 그런 인사팀 있으면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아,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하반기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스펙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것도 좀 하나씩 적으면서 볼까요? 자, 1번이 학력, 2번이 학점. 여러분들이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번 다 얘기해보세요. 자격증, 어학 점수, 공모전, 인턴, 수상 실적, 알바 경험, 체인지업 참여 여부. 그렇지, 체인지업 참여 여부. 아, 이거 뭐 체인지업 참여하면 거의 다 그냥 취업이 돼버리니까. 8개 정도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학력하고 학점은 사실 아까 이미 얘기했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지나간 거니까. 바꿀 수 없는 건 어떻게 돼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내 현재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자격증 스펙으로서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자격증이 많으면 붙습니까? 자격증이 스펙이라고 말하기에는 얘는 RSMO 정도인 거죠. RSMO. X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관심사는 어필할 수 있어요. 근데 관심사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자, 학력은 뭘까요? 학력은 스펙이 되나요? 학력은 분명한 스펙 됩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이력으로도 평가가 되고 그 사람의 학력에서 오는 네트워크라는 것도 실력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학점. 학점은 스펙으로서 인정이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세모 정도는 됩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라고 말하기 좀 웃긴데 중요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기술 분야도 제가 보기 지금이나 이렇지 예전에 뭐 문과는 뭐 이 학점을 안 따졌는 줄 아세요? 예전에 문과 다 따졌어요. 부조화된 채용 시스템을 계속하면서 학점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고, 지금 이공계도 제가 보기 이미 그 트랙을 넘어갔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산업 현장에서 전혀 쓸데가 없다라는 것을 거의 모든 인사팀은 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얘가 지금은 이거지만 아마 요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학력도 지금 사실 동그라미 세모 정도로 이미 좀 바뀐 것 같고, 학점은 윗세모에서 지금 아랫세모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자격증 공대 이공계 다 똑같아요. 자격증은요 그냥 딱 이거 정도야. 왜 이거 두 개가 세모를 벗어날 수가 없을까? 이론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요. 아, 이론에서는 되게 막 따면은 뭐 엄청난 거 해결될 것처럼 했지만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러면 회사 들어오면 일을 잘해야겠죠? 근데 실제 평가를 보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그러면 내 실무와 상관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걸로 거의 통계적으로 증명이 이미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저는 X라고 생각하는데 자격증 우대하는 또 그런 회사들도 일부 있고, 또 관심사라는 걸 어필하는 건 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RSMO 정도로 그냥 후하게 인식 후하게 쳐준 겁니다. 자, 어학점수는 뭘까요? 어학점수는 스펙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저는 그냥 X라고 봅니다. 어학 회사를 내가 들어가는 거다. 토익이라는 회사에 내가 입사를 한다. 뭐 그러면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 근데 그거 아닌 경우에는 어학 점수 때문에 일을 잘하는 경우는 없어요. 나는 왜 필수를 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 해외 업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소싱이나 MD 해외 생산 관리하시는 분들. 아니 그런 분들도 전부 다 비즈니스 용어 다 구글하고 같이 일해요. 구글 번역기로 같이 하지 않나요? 아니 해외 이메일 보낼 때 구글 번역기 안 쓰시는 분들 있어요? 다 그걸 할 텐데. 무슨 개풀 뜯어먹는 뭐 토익 토스야. 뭐 실제로 전화통화 안 한다니까. 아, 파파고 쓰는구나. 저도 해외 출장 많이 다녀봤잖아요. 파파고를 써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겠지? 그땐 진짜 제 핸드폰 진짜 부셔버릴 뻔했어. 어쨌든 어학 점수는 제가 보기엔 스펙은 아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는 게 여기인 것 같아요. 왜 인사팀은 그러면 어학 점수를 필수로 거를까? 인사는 왜 그렇고 너는 왜 그래? 너 왜 그래? 뭘 필터링 하고 싶어? 아무 생각 없는 애들 있죠. 그냥 걸러버리고 싶은 거야. 모두가 취업 준비할 때 이걸 하는데 이것도 안 한다. 야, 넌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걸러는 거로. 어학 점수가 없으면은 생각이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필살기를 쌓는 것 때문에 어학 점수까지는 못했다. 필살기가 뭐 외국 뭐 조사도 해보고 뭐 이런 인터뷰도 해봤다. 아,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필살기가 있으면 커버가 되는 정도의 내용이다. 그럼 너 입장에서 왜 하냐는 말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1번, 광고를 많이 본다. 왜? 사람이 정보에 취약해지거든요. 맨날 그걸 듣잖아? 그러면 세뇌가 돼요. 자, 두 번째, 관행. 취업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학 점수는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해.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 안 해봐. 세 번째 뭐예요? 두려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뭘 해야 불안감이 좀 덜해. 그러니까 무언가를 막 열심히 막 다람쥐 쳇바퀴처럼 막 돌아야만이 두려움이 덜한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그걸로 시간을 쫙 보냅니다. 시간을 쫙 보내면 그게 뭐가 돼요? 공백기로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어학 점수가 높은 사람을 기업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언어를 통해서 무언가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딱 필수 조건만 갖추세요. 그 이상 하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자, 다음 공모전. 공모전은 스펙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있습니다. 상대 평가에서 상위 랭크가 됐다. 성공 경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펙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학 생활하거나 여러분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이런 걸 해보시면 좋겠죠.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없다고 해서 또 불가능해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인턴과 알바입니다. 제가 보기엔 수상신청과 공모전이 좀 같이 가는 것 같고요. 이 두 개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상실적이나 공모전 경험이 없어? 그러면 인턴과 알바로 카바를 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카바를 침으로써 이 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다. 체험형 인턴이건 전환형 인턴이건 가리지 말고 무조건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알바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직무랑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 것에 그냥 들어가라. 자, 그럼 인턴은 스펙으로서의 어떨까요? 조직에서 어떤 생활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생신입보다는 나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가장 큰 문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안 된다. 지금 이 형이 얘기하는 거는 문과니까 되는 거다. 마케팅이니까 되는 거다. 인사니까 되는 거다. 이 생각이 문제야. 생각.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원리는 다 똑같은데? 관점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인턴 알바는요. 이건 뭐 쌍동그라미를 넘어서 삼쌍동그라미 정도 돼. 무조건 그냥 하세요. 이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커버칠 수 있는 게 인턴 알바입니다. 이 길로 가야 돼. 자,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스펙으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RSMO 정도.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대단한 의미도 없어요. 자, 석사중퇴는 기간이 만약에 안 적으면 석사중퇴가 좋냐 안 좋냐는 왜 그만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 그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가서 3개월 딱 공부해봤는데 아 이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뒀다. 그러면 그거는 뭐 안 적어도 상관없는데 뭐 2년 가까이 했는데 그만뒀다. 아 그러면은 그거는 좀 못 맞죠. 그 저희 구혜조형스의 그 석사 출신, 거의 사실 박사급인데 그분 이제 뭐 그 학력도 이제 최고 레벨이 그런데 어려움을 좀 겪으셔서 저희 그때 출연하셨던 분들 그 내용 한번 보시면 제가 조언해준 내용들에서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공기업 인턴은 사기업 채용에 크게 쓸모는 없습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은 그냥 완전히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사기업 경험은 공기업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부 괜찮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기업 경험이 사기업에서 차용되는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공기업 경험들을 봤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저희가 9월 초에 4일간의 연속 스트리밍으로 매일 저녁마다 이 모든 내용을 그냥 통막나서 제가 1년에 2번 무료로 풀 강의를 다 오픈합니다. 여러분 시간 미리 빼두시고 공지 드리면은 꼭 그거 신청하셔서 선물도 좀 많이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힘도 얻으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스트리밍 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천천히 보시고 한 걸음씩 따라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이상 이형이었습니다.